안녕하세요, 메이엔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음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는 연기자만 하다가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된 건데, 음악은 처음에 2012년부터 준비해서 13년에 첫 앨범을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마음을 먹은 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기 학원에도 그때부터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도 연극영화과에서 연기 전공을 하고, 저는 거의 평생을 연기만 배워오던 사람인데, 네, 음악을 지금 하게 돼서. 사실은 저도 배우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연극이랑 뮤지컬. 네. 그리고 신기해.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 저번 겨울에 나온 앨범이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인데, 터널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그거는 제가 직접 작사를 했는데, 그 가사에 맞게 좀 음울한 그런 노래예요. 네, 지금도 앨범 작업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은 계속 싱글 앨범으로 냈었는데, 이제 좀 여러 곡 이렇게 모아서 이제 나올 계획이에요. 네. 저는 다 제 얘기만 써요.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써요. 제가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랩을 잘 못해서 제 앨범에는 실지를 못하는데,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제 바람이에요, 그냥 제 바람. 다른 인터뷰에서도 좀 얘기했었는데, 한국 뮤지션 중에 이적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가사가 저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느낌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듀엣을 해보거나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기 쪽으로는 그 하정우 배우님이랑 나중에 꼭 작품을 같이 하고 싶어요. 저 터키라는 나라를 아예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막 그런 정보가 많이 없이 가가지고 좀 선입견 같은 것도 처음엔 있었는데, 좀 많이 보수적이다,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갔었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표현을 되게 이렇게 좋으면 그냥 한국 사람은 와 좋다 그냥 이렇게 많은데, 터키 사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예 예상치도 못했던 막 그런 환대를 받아가지고. 소금 호수랑 카파도키. 네, 거기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앙카라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못 갔어요. 가보셨어요? 네, 카파도키 가봤어요. 네. 그냥 이건 제 문제인데. 네, 그런 그렇게 열광적일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해서 제가 좀 조용한 노래를 많이 준비해 갔던 거랑, 그리고 그런 댄스 페스티벌이었는데 막 댄스를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그걸 맞춰서 저도 좀 댄스를 좀 잘 못하지만 준비해갔으면 좀 더 재밌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제가 조언을 해줄 만한 저도 처음 시작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나이가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적지도 않고,
근데 다른 쪽 일은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아닌 일도 있겠지만, 근데 연기 쪽은 그거랑 너무너무 비례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저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공연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없는데, 얼른 그런 거를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녕. 에ğer bundan önceki videoyu izlemediyseniz videonun üzerine tıklayıp izleyebilirsiniz. Aynı zamanda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buraya tıklayıp abone olabilirsiniz. Beğenmeyi ya da beğenmemeyi ve videonun altında yorum bırakmayı kesinlikle unutmayın. Annyeong!